그냥 하면 돼? 네. 지원 씨 없어도? 지원 씨 지금 조금 정리하고 뭐 할 거 같아서 그거 하고 미팅 전에 하는 시간. 아. 비비드 세션을 열었습니다. 저는 프로툴에 와서도 이제 편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프로툴 열 때마다 보일 때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잘라줘요. 근데 네. 그거보다 트랙의 색깔을 아 저는 근데 이게 한색으로 하면 보여요. 저 기억을 해요. 이렇게 이게 같은 색으로 통일하잖아요. 예를 들어 그 킥세계가 달라야 되는데 색이 같으면은 저는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. 아, 네네네. 라는 변명과 함께 괜찮아, 네. 다시. 위즈가 네. 그 그냥 들었을 때는 앞에 네. 인트로 쪽이랑 네. 그 다음에 1절 끝나고 나서 잠깐 아, 뭐 그런 식으로만 쓰인 줄 알았는데 네네. 전체 이렇게 기분이 있는지 몰랐네. 그 형 작업하는 걸 옆에서 처음부터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노이즈가 한 마디 두 마디 짜리예요. 그걸 그냥 복사해서 끝까지 딱 복사해놓고 시작하더라고요. 트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거의 드럼 트랙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뭐 피아노, 이피 그리고 색소폰, 레통, 멜로트론이에요. 아 멜로트론? 네 그렇죠. 아 그렇죠. 저것만 솔로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. 아 멜로트론이요? 네. 이건 프리에서 나오는 건데. 네. 이런 거죠. 아 이걸. 그리고 사이언 체인 멜로트론 플러스 소리죠. 비틀즈 앨범에서 많이 쓰였던. 네. 멜로트론 이제 옛날에 쓰는 샘플러 기타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. 예. 네, 데모된 없었던 것들이. 네. 어 그러면 네. 우리 리듬을 빼고 이렇게만 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사비 부분을 한번 화성악기만. 네네네. 저 신스브라스인가요? 네 맞아요. 어, 이거 있는지 몰랐죠. 네,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. 저 신스브라스가 네. 또 그 노이즈 같은 역할을 하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노이즈가 없어도 노이즈가 들리네요. 로우파이 한 곡이 많네요. 이때 이거 기타는 누가 연주? 우리 기타는 우리 네. 정수환 군이 아 미국 가시기 전에 네. 연주를 네. 해주셨어요. 여기 보면 아, 아 혹시 틀릴까봐 하는데 맞네요. 수환이가 딱 제가 원하는 걸 찾았어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기타에 네. API EQ 건 거 외에는 네. 수환이가 전부 사운드 리버브라든가 아, 이런 것까지 다 잡은 제가 아, 우와 딜레이 전부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기타리스트들의 네. 사운드 메이킹은 정말 맞아요. 대단한 거예요. 웬만한 작곡가보다 훨씬 네. 좋은 경우가 네. 많은 것 같아요. 사실은 사운드에 작곡가보다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저는 기타리스트라고 보거든요. 맞아 맞아 장비도 그러니까 그들이 기타를 치러 올 때 기타를 한 대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치. 기타 한 세네 대와 함께 장비를 진짜 이만큼을 들고 오죠. 장비 바리바리 모든 사운드 장비들을 다 들고 와서 공연이 아닌데도 녹음을 위해서 베이스가 네. 그러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친 건지 아니면 되게 헷갈렸거든요. 왜냐면 네. 슬라이드 소리 네. 같은 네. 거는 네. 그냥 샘플링인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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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들이 프로세싱이 되게 과격하게 돼 있는 느낌이라서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. 네. 들어보니까 이건 네. 틀 네. 그러니까 리안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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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네네 네. 맞습니다. 네. 거기다가 EQ인을 좀 많이 걸고 근데 되게 뭐랄까 앰프 마이킹 한 소리 같지?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노이즈 역할은 신스브라스 빼고는 다 어쿠스틱 같은데 이런 곡이 저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소스가 내추럴하게 나와버리면 어쿠스틱, 네. 정말 어쿠스틱한 미디움 곡이 돼버리는 그래서 모든 어쿠스틱 소스에다가 샘플 마치 딴 것처럼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핸들을 좀 과격하게 익히긴 네. 하는데 뭐 피아노도 들어보면 네. 피아노도 가장 네. 중요한 리프였죠. 네, 네. 맞아요. 네. 이것도 샘플을 마치 올인 것처럼 만들었던 것 네. 같은데 알리샤 키스 피아노죠. 네. 그 컨택트에 있는 EQ인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릴리즈를 다 빵으로 만들어서 샘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던 거. 보컬 트랙도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보컬은 네, 네. 이렇게 있죠. 아, 보컬이 지금 이게 편집이 다 끝난 상황인 거죠? 그렇죠. 오마이갓 예스 네네.
할 때 네. 그 목소리도 희진이 목소리인 거죠? 네, 그렇죠. 아, 그것조차도 샘플링 한 것처럼?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, 좀 톤을 되게 다르게 가서 네. 어디 그냥 보이스 샘플인가? 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. 네네네. 샘플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들어볼까요? 네. Oh my god, yes! Say oh my god, yes!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? Oh my god, yes! Say oh my god, yes!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나. 이게 잠깐 딱 들었지만 트랙의 어떤 프로덕션이 굉장히 탄탄한 것 같은데 맞아요. 정말 트랙도 별로 없는데 지금 꽉 찼어. 꽉 차게 들려. 근데 볼륨을 크게 키웠어요. 근데 지상형 트랙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리듬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화성악기가 하나 뭐 몇 개만 들어와도 확실히 꽉 차는 느낌은 있어요. 그 다음에 베이스 중심. 베이스와 리듬 중심으로 항상 쓰시기 때문에 저기에 진짜 노이즈만 없으면 진짜 킥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. 아 한번 일반 킥이 하나 있고요. 이게 이제 메인 킥이죠. 어, 네네네. 밑에는 노이즈 역할을 하는. 아, 아니, 악기마다 노이즈 역할이 다 있는 그렇죠.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렇게 뒤에 좀 여운 노이즈가 나올 수 있게 한 거랑. 거의 이 정도 백남준 선생님인데 노이즈. 노이즈 예술. 하나는 고스트 킥인데 이거는 스테레오예요. 아. 네네네.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노이즈감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리버브 노이즈가 뒤에 남게. 아 이런. 아 어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? 오. 아 이러니까 그냥 포인트 보내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. 아 진짜 킥 만들었는데 꽉 차네. 네네. 그래서 네. 악기를 많이 안 쓰기 위해서. 아. 아니 근데 저렇게 노이즈가 껴있는 네. 킥을 쓰실 거면 저 위에 노이즈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. LP 노이즈. 이거는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리듬만 들어보면은 뭐 노이즈 없는 리듬. 네. 근데 노이즈가 있으면은 아. 확실히 이게 네. 색깔이. 저는 근데 이게 더 형의 어떤 캐릭터가 맞아요 맞아요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입체감은 더 죽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뿌얘지는 감이 있어서 근데 제가 LP 그 세대는 아니지만 네 그런 향수를 자극하고자 한번 해봤습니다. LP 집에 있으세요? 턴테이블? 전혀 없습니다. 네. 태형형 작가가 탑라인을 멋지게 또 얹어주셨고 이거 어쿠스틱 버전은 정수환 씨가 편곡 같이 해줬어요. 아! 어쿠스틱 스틸 기타로 네 맞아요.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노이즈에 관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노이즈 예술가 엄청 재밌게 작업을 했던 곡이에요. 저도 세션을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했지? 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때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만. 참 노이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. 그 재미도 있었고 흥미도 있었고 노이즈도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많이 써주셨습니다. 방송은 네. 여기까지. 네. 나 밥 먹으러 갈래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